액션. 안녕하세요, 준양입니다. 오늘은 이모네 직장을 갈 거예요. 전에 왔을 때 왔던 데잖아. 오케이. 저번에는 한 두 번 정도 왔는데 저렇게 보면 특선이라고 있어 메뉴가. 특선 이거? 밑에 있는 이거? 이거 먹으려고. 나는 근데 비빔밥 싫어하니까 비빔밥은 안 먹어. 밥 따라주는 거 있었어? 아니야,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루치기 먹을 수도 있어. 내가 땡기는 거. 먹어요. 땡기는 거 먹어요. 화야. 어? 여기 아니가? 여기 아니다. 저기다, 저기. 어디? 저기. 아, 맞네. 오빠가 여기 아니잖아. 저기 다음에 가는 걸로. 그럼 다시 찍어야 돼? 아니, 그냥 찍으면 된다, 이제. 잠옷 가수로 있는 거지, 갈 땐. 저기도 맛있겠는데 다음에 한번 가보는 내가 가보고 갈게. 안 먹어봐서. 아지매 식당이다, 이모네 가니까. 근데 비슷하네, 가는 게. 거의 다 왜 다 비슷해? 아지매 비슷한 식당. 할아버지 좋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쳐다보셨어. 계란으로 추가하자. 저희 두루치기 정식 2인분이랑 계란으로 있어요, 이 선생님. 뭐? 두루치기 정식. 계란으로. 아, 좀 됐나? 안 들으셨네. 들으셨네. 아니, 안 먹어도 너무 좋구나. 배고프다. 계란 후라이는 2개 1,000원. 응, 저기 적혀있어. 계란 후라이 2개 1,000원. 자, 잠깐 수화 타임. 수화. 자, 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프다래요. 아프다. 요즘에 가을을, 날씨, 가을가 왔고, 여름은 덥다, 겨울은 춥다, 가을을 까먹었는데, 가을이 돼서 제가 코가 아파요. 비염이 있거든요. 아, 미칠 것 같아. 코가 아파. 코가 아프니까 눈도 아파요. 내과는 내가 배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나쁘다. 진찰하다. 진찰하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배에다 대고 톡톡 하는 거. 진찰하다. 진찰하는 거고 내가 진찰을 하는 거. 얘는 진찰을 하는 거고 나는 진찰을 받는다. 맞는다. 아, 깨끗하다. 근데 기사 식당이 맛있는 데가 많나 봐. 기사, 그 택시 기사님들이 여러 군데 많이 가보자 식당. 맛있는 데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기사님들 가는 데가 맛있는 데. 근데 기사 식당이라고 적어놓고 맛없는 데도 있을까? 음식이 맛있겠다. 이거 알아? 숟가락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왜 두 종류죠? 모자랐으니까 좀 더 샀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 식당의 숟가락이 두 종류가 아니고 숟가락이 보면 뾰족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어. 이게 난 옛날에 들었는데, 아, 근데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이게 남자용, 여자용인데. 여자용 왜 특히 뭐? 화장 앞에 가서. 아이? 좁잖아, 좁잖아. 이게 여자용 숟가락이. 입이 안, 남자보다 작으니까. 그치, 이게 남자용 숟가락이래. 그래서 숟가락이 이렇게 머리가 보면, 얘는 근데 더 크다, 근데. 근데 같은 상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한 게 여자들용이고, 남자용이고, 이렇게 다르대. 난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는 수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빠 여자 거 먹어. 난 동그란 게 좋거든. 와, 좀 심플하다, 냄새. 이거 내가 전에 먹었던 거랑 조금 다른데, 접시가 레트로네. 접시? 완전 빡이다. 레트로다, 레트로. 이거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네. 근데 예전에 내가 먹었던. 아, 요즘에 이런 접시 쓰는데 거의 없다. 깨진다고. 진짜? 후라이. 아, 예. 아, 계란은 원래 나오고 내가 추가했는데. 추가는 추가. 소바 후라이 1,000원. 괜찮고. 예전에 내가 왔을 때는
벗어나는 게 예전에 내가 왔을 땐 이랬어. 지금 우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오. 조금 달라졌지 뭔가. 여기 맞나? 같은 데인데 좀 많이 달라졌네. 근데 냄비를 안 내주고 이제 접시 내주시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주얼이 좀 다르잖아 예전 거랑.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데 그래 냄비. 이게 거기는 이제 어두운 부분에 음식이 있어서 좀 돋보였는데 이게 지금 밝아져 달라놨잖아. 일단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아 된장찌개가 원래 뚝배기에 나왔는데 따로 주네. 이제 근데 따로 주는 게 더 좋아. 너무 너무 괜찮다. 기내는 김이 많이 나나봐. 근데 간장은 없네. 간장을 달라고 해야 되나? 응? 간장 달라면 될 것 같은데. 가서 달라 해. 맛있냐? 양념이 막 진하거나 하지 않거든? 둘째 되게 그런데 양념 되게 진하잖아. 그건 아니고 일단 그냥 예전에 상가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식당에 두루치게 해주는 그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계 조금 적당히 많이 섞여있고 고기는 비계가 좀 섞여있어. 닭다리살 이런 거 있잖아. 닭다리살 그런 거 먹어볼까? 많이 안 자극적이고 그래서 삼삼하다 맛이 좀 깔끔한 맛? 두루치기 치고는 엄청 삼삼해 맛. 이게 두루치기 정식? 14,000원? 1인분에? 2인분에 2인분에 14,000원? 이게 14,000원이고 우리가 15,000원인데 계란 두 마리 있으니까 싸다. 가서 괜찮지?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많진 않나 봐. 보통 그 뭐지? 두루치기 한 접시 하면 한 만 원 정도 하니까. 맛있다. 고기. 두루치기 맵지 않았는데. 아, 고추가 맵대요. 고추가. 네, 액수 안 넣는데. 두루치기 액수를 넣는데. 네. 물 안 넣었다. 네, 안 넣은 게 좋아요. 저는 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못 먹는다 했어. 다른 손님들은 내 넣어주는데. 네. 이거 하시나 봐. 아, 그러나? 내가 새우도 하고. 밥이 작아요? 아니요, 제가 밥이 많아서. 잘 먹는 분이 제일 예뻐요. 식사하면서 보람은 잘, 맛있게 잘 먹는 분이 제일 예뻐. 맛있는 게 잘 먹는 사람 제일 예쁘대. 가게는 오래됐는데 부모님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 계속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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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좀 깔끔하게 나오고 그렇지. 손님들한테 말도 그래주세요 그러면. 대장하고 자 오늘 이 집 어때 전체적으로? 무난하네. 어때? 근데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있잖아 그게 한 끼 먹기 괜찮다 그냥. 짠 반찬에 하나도 없다. 김치는 어쩔 수 없어 짠데 나머지 다 여기서 제일 짠 게 된장찌개 찌개니까. 그리고 제일 맛이 강한 게 얘 피클.
보기는 보기도 심심하고. 아 근데 돈치기가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돈치기 육고기 이런 거 안 쓰던. 안녕하세요. 어제 찍었는데 이빨 오빠가 지웠대요, 소감 영상을.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복개천 이모집은 제가 예전에 갔을 때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간이 전체적으로 심심해요. 근데 가격이 돼지 두루치기 두 명에 14,000원, 뭐 반찬이랑 찌개까지 다 나오니까 가성비적으로 한번 가볼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